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십니다. 지금 금단의 숲에 와 있고요. 지금 못 먹은 보물 상자가 좀 꽤 있어요. 현재 위치는 입구고 요리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래쪽에 보물상자가 하나 있으니 한번 떨어져 보겠습니다. 오, 무서워. 죽들이 방해되라고 했는데 정신없죠? 자, 지난번에 얻은 부메랑. 하나는 가서 먹고. 자, 보물상자에 뭐가 있을까요? 검사의 문장. 자, 아래 있는 보물상자를 먹었으니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트인가 보네요. 분명히 저번에도 이러고 놀았을 거예요. 일단은 입구 쪽으로 돌아왔고요. 다시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항아리가 저기 보이네. 자, 여기는 4층. 저 위를 가고 싶은데 지난번에도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서 일단 패스했거든요. 잠깐 다시 보죠. 아무래도 저쪽 끝쪽 방에서 여기로 넘어오는 건가 본데 그때도 못 넘어가서 그냥 넘어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냥 포기하죠. 일단 지금 방에서 뛰어내리면 2층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쪽 방인 것 같고요. 보스 방으로 가보도록 하죠. 문이 잠겼네. 점프기가 잘 안 되네. 보물상자가 나왔습니다. 하트도 나왔고 이런 밤송이 같은 이라고. 몸이 어떻게 된 거길래 갑옷처럼 입고 있었네 아까 밤송이.
마력이 별로 없는데. 안 주나요? 불을 이렇게 맸는데 안 나오는 거 보면 안 주는 거 같은데. 그냥 넘어가죠. 자, 아직도 여기야? 아직도가 아니라 돌아 나갔군요. 다시 가고 있습니다. 뭐지? 왜 추추가 나와? 괜찮고. 어? 요정이 방금 나왔는데. 요정이 있죠? 한 번도 안 쓴. 어, 마력도 주고. 젤리 이렇게 깨다가는 계속 맞을 것 같으니까 부메랑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트 하나 얻었고요. 저기는 안 가면 될 줄 알았는데 검송이들이 다가오네요. 너도 붙어라. 전배기로 날려줬고. 이거는 몸통 박치기인가? 어떻게 하는 거야? 회전배기가 왜 이렇게 안 되지? 됐다. 이것도 안 되고. 바람도 안 되고. 쓸만한 게 없는데. 좀 멀리서 막아도 안 되고.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깨고 나가고 있긴 한데 여기가 열려있으면 던전 보스방에 바로 올 수 있거든요. 어? 올라가는 건가? 어떻게 하더라?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되는데 부메랑을 풀어야 안 되겠죠?
쓸데없는 곳에서 시간 먹기 시간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올라타긴 했네요. 다시 한번 굴러서 안 되네. 여기까지 왔으니까 첫 방에 있는 항아리에서 올 수 있을 거라 믿고 보스방으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시간을 잡아먹은 것 같긴 하네요. 뭐가 있는데 그냥 다 가져 뭐.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잡아먹네. 뭐야 이거 징그럽게. 내랑은 대충 찍고 감자 좀 먹고 뭐야 이거 얘네 무시하고 떨어질 테고. 잡아먹혔네요. 데미지 입었나요? 그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었다. 뭐 이렇게 줄기가 많아. 이렇게 또 날려주면 떨어지고 또 잡아먹혔네요. 두 칸. 아, 간판이 남았습니다. 누가 접수가 뜨다. 다시 한번 던지고 도망. 총수가 많네요. 마지막인 것 같은데 남았네요. 두 개? 불러가주죠. 어딨어? 끝났나요? 변신 안 하나? 끝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던전 보스가 허무하게 끝났네요. 너 찾으러 왔던 거. 자, 하트를 얻었고요. 중간으로 들어가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핑크가 녹색 괴물로 보이는데. 넌 왜 따라와?
의식이 있다면서 안 끝나고 그냥 주는 건가? 저 녀석들을 도와주는 미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이게 저번에 요정인 줄 알았는데 요정이 아니었죠. 니플을 지금 잡을 수가 없으니 그냥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잖아, 쟤도 어디 갔어? 이쪽인가? 반딧불 잡아오기 이벤트 같은 건 없겠죠? 설마? 나오자마자 문어인지 오징어인지 일단 지도를 그리려면 뭐야, 풀이 있어서 진행해야 되겠었네. 오른쪽에 보이던 물고기한테 가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출발한다고 하는데 저는 바로 갈 생각이 없거든요. 저기 있다. 전진 놈들이네. 고기가 아래에 있죠? 지난번에 잔뜩 산 만능먹이를 하나 뿌려주겠습니다. 또 보수에 들고 달라붙네요. 신기해라. 엄청난 덩치 행상임. 자, 북쪽으로 좀만 가면 행상인이 있대요.
북쪽이 어디지?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으니 지휘봉을 켜고 북쪽으로 포인트를 찍어 놓으면은 반대쪽이네요. 북쪽으로 좀만 가면 섬이 있다고 했는데. 상자가 있는 것 같으니 이쯤인 것 같은데 크레인을 내려보겠습니다. 네, 이 조그만한 배에 크레인이랑 보물상자 올릴 공간이 없는데 20루피를 역시나 200루피야 끝인가 보네요. 이상 안 쌓이고 있어요. 저 섬인가? 나무네 하나. 일단 요 앞에 물고기가 보이니 대충 스탑. 물고기가 따라왔어요. 대충 뿌리면 주워 먹고. 그려주네요. 뭔가 폭탄처럼 생겼는데 설마 폭탄섬인가? 정보를 너무 빨리 닫아버리긴 했는데 이런 폭탄이 있어야 될것 같은 섬입니다. 뭔가 궁금하게 하고 계시니 봐야죠. 여긴가? 잠수함이네. 이 아저씨가 보는 게 잠수함 맞겠죠? 일단, 얘가 춤추는 걸 보니 우편물이 있나 봐요. 더럽게. 코모리의 아버지가라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해적섬이었나? 행상에는 없고
뭐야 깜짝이야. 이건 예상치 못했는데요. 여기까지 쫓아온 건가? 자, 그럼 뭐 이렇게 깨면 되죠. 근데 어차피 다 높이 드린 것 같아서 의미가 없어요. 200 루피 이상 못 먹고 있는 상태라. 그나저나 불편하네. 안 먹어. 폭탄이 어디 없나? 일단 저기 잠수함이 보이는데 잠수함이나 가볼까요? 출발. 요거 맞죠? 앞에 있는 거. 그리고 어차피 이제 요로 가려면은 서쪽으로 바람을 불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이고. 바람의 노래를 이용해서 서쪽으로 찍어줬고요. 뭔진 모르겠지만 잠수함인 것 같은데 들어가 보죠. 이번엔 적들이 있지. 쥐는 먹이를 보여주네. 안다고 먹었어. 이 나쁜 쥐. 얘는 피밖에 안 주네. 죽었나요? 우물 상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어차피 200 루피밖에 못 먹고 있어서. 오, 빈병. 쥐고 먹은 따로 없나요? 만능목이라도 좀 뿌려볼까요? 효이의 열매, 만능목이. 만능목이 안 먹나요? 괜히 버렸나? 그냥 나가죠. 만능목이 하나. 아깝긴 한데 이미 뿌렸잖아요.
자, 여기 지금 섬 지도가 요밖에 없는데 바람이 어디로 불고 있죠? 서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없네요. 탄에 좀 먹고 싶은데. 지금 가름을 잔뜩 넣어봤는데 대충 이쯤 집어넣고 보내면 맞겠죠? 바람이라도 좀 쐬고 와야 되나? 왼쪽에 물고기가 있으니 먹이를 주고 해도라도 얻어봐야 되겠습니다. 어디 갔어? 대충 뿌려놓고, 태풍이 부네요. 암흑의 섬. 황금의 후라이랑 코스? 그나저나 태풍이 부는데 심상치가 않네요. 일단 여기 암흑의 섬을 들어가 볼까 합니다. 그나저나 어디를 여기 있다. 여기서 올라가면 안 되네. 뭔가 뭐 하트가 왜 들어오지? 뭔가 시설이 좋은 것 같아요. 별장인 것 같은데 이 아저씨는 또뭘 보고 있지? 갈매기를 보고 있... 어딜 보는 거지? 여기 섬인가? 전 필요 없는 물고기고 일단 이거 뭐 헐, 주인님이 아니면 문을 안 열어줄 것 같네요. 그럴 때는 주인님이 되면 되는데. 이건 뭐지? 역시나 식물 키우기 이벤트. 물기러오기 이벤트입니다. 일단 저는 휴양지라서 그런가 수영만 해도 하트가 차네요.
신기해라. 아무개의 섬. 지금 이름이 없는 게 주인이 없다는 뜻이죠. 확실하진 않습니다. 아니네. 타우라 섬의 미인교사. 타우라 섬. 타우라 섬이면은 마수도고, 쿠룰로 섬 시작의 섬이고, 용의 섬. 어, 여기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이라는 것 같은데, 여긴 폭탄 섬인 맞네요. 일단 대충 보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